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어제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모레 귀국합니다. 원래 외국 출장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그 일정을 좀 앞당긴 겁니다. 정부 방침에 사실상 정면으로 반발한 뒤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대응에 나서려는 걸로 풀이됩니다. 전형우 기자입니다. 해외 출장에서 오는 9일 돌아올 예정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을 4일로 앞당겼습니다. 당초 형사공조를 위해 에콰도르에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남은 일정을 취소했습니다. 문 총장은 어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부 여당의 법안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항명 논란까지 불거지자 조기 귀국해 직접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. 문 총장은 귀국한 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대검찰청 간부들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.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이 반대 입장을 발표한 뒤 거취 문제도 대검 간부들과 논의했지만 당장은 사표를 내지 않고 사태를 직접 수습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. 대검은 문 총장이 공수처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한 건 아니라며 논란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걸 경계하기도 했습니다. 검찰 내부에선 문 총장의 반대 입장 표명이 공감을 얻고 있지만 검찰 외부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항명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문 총장의 거취 문제는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SBS 전용우입니다.